아, 지금 뭐, 아, 꿈 같은 일을 이루고 떠납니다. 이명박 집 앞에 온 지가 지금 작년 10월 20일 전에 왔으니까 5달 만에 이제 가는데, 우리가 이명박 구속시키고 갈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,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구속을 그렇게 여러 가지 요구한 덕에 저희 이명박근의 심판 범 국민행동부부의 목표인 이명박 구속시켰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곳을 떠나는데 앞으로 여기서 떠나면은 이명박 집이 있는 쪽에는 보고 오줌 다닐 겁니다. 집을 받은 놈이는 오래오래 한 100살까지 그 감옥에서 살다가 한 110세까지 감옥에 살다가 죽었습니다. 네,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31일 날 또 우리 떡도 돌리니까 그때 오세요. 마감과정에 딱 돌려야죠. 야, 조수님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우고 가자고 하시니까. 이야. 그래도 그거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수고하셨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네. 드디어 구속됐네요. 네. 심장이 좋았습니다. 그럼 이제 저기 다 철수하시는 거예요, 이제? 예, 이제 오늘 철수하죠. 첫 쌓고 왔습니다. 오케이. 그 여론이 대단한 거였던 것 같아요, 그래도. 아, 예. 몇 장만. 아니, 네. 코팅되어 있는 거 몇 장 있어? 아, 예. 그것만 기념으로 몇 개 빼고. 이건 쓰실 거죠? 요, 그럼 내 떡란을 줄 때 써야지. 아, 그렇네. 내 참치를 여기다 떡 올려놓고. 예.
소리 날 필요가 없어요. 이성박이요? 아니, 아니요. 이재명이하고 그냥 웃음이 가시질 않고 막 하늘에 지금 반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치우는데도 힘도 안 들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고 쓰레기가 막 쓰레기 같지 않고 다 소중한 금덩어리 같아요.